와, 벌써 아홉 번째네요.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우리 모두 회원들이 같이 마련한 이 자리는 경쟁의 자리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이웃, 친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미리 준비했다가 좋은 날에 한 번씩 들려드리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서로 소통을 하면서 아 우리 풍류당의 다른 반에는 또 저만큼 하는 저런 도반이 또 있었구나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서로 알아가고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동안 열심히 하셨으니까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한마디만 더 드리고 청해 듣고 싶습니다. 우리 박선자님 같으신 분이 사부 말입니다. 조금 더 일찍 소를 하셨다면 그런 분들이 우리 풍당에 몇 분 계세요? 우리 황경애 여사님 조금 더 일찍 우리를 만났더라면 우리 박선자님 또 몇 분 계십니다. 이 안에도 또 일일이 다 그래서 내공을 조금만 기르시고 그러면은 아마 더 멋지고 훌륭한 소리 하실 수 있는 그런 타고난 목을 가진 진도뿐이십니다. 지금은 소리 기량이 이제 훨씬 좋아지셔가지고 성당에서 지도하고 계시죠. 요리솜씨만큼이나 맛깔진 소리 하시는 우리 박선자님의 신청가 따라간답니다. 따라갑니다. 심청이 할 일 없어 부친을 동인 어른들께 의탁으로고 할 일 없이 선인들을 따라가는디 따라간다 따라간다 선인들을 따라간다 흘리난 조마자락을 거둠 걷어안고 피같이 어른한 눈물 옷깃에 모두 다 사무친다 엎어지면 넘어지면 천방지축 따라갈지 길을 뉘일과 함께 하자느라 너희는 양친이 그쪼더니 모시고 차릴거라 나는 오늘 우리 부친 슬아를 떠나 주러 가는 이리로다 동리 남녀노소 없이 눈이 부끄러워 모두 울고 하나님이 아오
달려 참산도 찡근한 초목도 물짓듯 반체 송허는 증어 문도라 적괴꼬리 뒤를 이별하였는지 만우성 지저 울고 뜻밖의 두견이나 심청 얼굴에 부딪히니 꽃을 들고 하는 말이 낙도 춘풍불에이면 하인쥐송 낙과래라 것만은 죽으러 가는 몸이 언제 다시 돌아오리 죽고 싶어 죽으랴마는 수원수를 어이허리 넌 줄 알지 모르고 울며 불며 길을 걸어 강변을 당도하니 선두에다 덮판을 놓고 심청을 인도 묻지마 진도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아마 야견하게 보고 들으셨을 겁니다.